그럼 어떡하죠, 그럼? 뭐, 한 번 더 들어야죠. 예. 아, 그러니까 재수강을 이미 하겠다는. 예, 지금 3수강이 되겠죠. 지금이 재수강이니까. 아, 지금이 재수강이에요? 3수강을 해야 돼요? 네. 와, 아, 그 과목이 굉장히 어렵군요, 그러니까. 아니, 어렵다기보단 전번에도 기말고사 때 자가지고 시험을 못 쳤거든요. 아, 예. 아, 학교 생활을 그, 일단 굉장히 저 자유롭게 하시는군요. 네. 예, 그래요. 좋습니다. 자, 오늘 뭐 중요한 거 하나 포기하고 온 만큼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드립니다. 다음 중 지뢰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것을 고르시오. 손톱깎이, 병따개, 시소, 비닐방아, 핀셋. 네, 남은 하나는 가위입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라운드 2. 2라운드 1단계, 민용원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사람의 신체에서 멜라닌 성분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 1. 손톱, 2. 눈동자. 답은 손톱입니다. 1번 손톱, 아닙니다. 답은 2번 눈동자인데요. 동물의 조직과 피부에 존재하는 갈색 또는 흑색의 색소인데 이 눈동자 까맣잖아요. 예. 아, 이게 저 당황스럽네요. 좀 너무 쉽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 예, 좀 예?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아,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예? 자, 이제 이기련 씨 문제 드립니다. 제자리에서 10번 돌기를 할 때 느끼는 어지러움은 신체 어느 기관에서 느낄까? 1. 귓속 반고리관, 2. 코속 부비동. 답은 1번 귓속 반고리관입니다. 1번 귓속 반고리관 정답입니다. 다음 악기들이 소리를 내는 원리는 무엇일까? 리코더, 호루라기. 1. 전파, 2. 공명. 답은 2번 공명입니다. 2번 공명 정답입니다. 맥주, 포도주, 빵. 이 식품들을 만드는데 공통으로 필요한 물질은 무엇일까? 1. 2번. 지방, 2. 효모. 2번 효모입니다. 2번 효모 정답입니다. 비누방울이나 음료 안의 기포들은 동그란 모양인데 액체의 표면에 작용하는 무엇 때문일까? 1. 압력, 2. 장력. 답은 2번 장력으로 하겠습니다. 2번 장력 정답입니다. 가시광선에 7가지 색에 포함되는 것은 어느 것일까? 1. 검은색, 2. 보라색. 답은 2번입니다. 2번 보라색 정답입니다. 아, 강신기 씨는 지금 응원단을 보니까요. 굉장히 네. 저 친숙한 얼굴 그 탤런트 이상희 씨가 와 계세요. 네네. 예. 어유 이거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하고는 형동생 하는 사이인데요. 예. 요즘 카피 제품이 많이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아, 불법으로 복제한 그런. 예. 예. 그거 때려잡을 때 활용을 하려고. 반갑습니다. 농담이고요. 이제 저희 예. 모델 활동도 하면서. 예. 좀 여러 가지 또 고대 경영학과 출신이고 해서 제가 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 직원들이나 가족들은 나가지 말아라 강력 예. 만류를 했다고 하는데 예. 이상희 씨의 반응 어땠습니까? 홍보를 위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 홍보를 위해서? 네. 뭐 일찍 떨어지거나 그런 걱정은 안 하던가요? 그건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라고 아. 네, 그렇게 또 똑같은 말을 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잘하고 오란 사람은 한 명도 없었군요. 없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저 응원 문구를 좀 만들어 갖고 오신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굉장히 신경 많이 써서 저것도 안 해가지고 제가 강제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아, 강제로? 아, 지구를 흔든 우리 사장님 화이팅. 오, 좋습니다. 근데 확실히 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게, 예. 좀 저런 걸 만들어 갖고 왔으면 진작 펴고 있어야 되는데, 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서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서, 예. 지금도 많이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막. 예.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다시 민용원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마우스, 컴퓨터 화면 상에서 이것을 움직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입력 장치. 답은 커서입니다. 커서 정답입니다. 북두칠성, 큰 곰자리의 꼬리에 해당하는 7개의 별로 모양이 이것과 비슷해 이름 붙여짐. 답은 국자입니다. 국자 정답입니다.
앙부 1구, 조선 세종 때 만든 이것으로 손 모양의 그릇 안쪽에 24절기를 나타내는 눈금이 있음. 답은 회시계입니다. 회시계 정답입니다. 별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으로 표면의 이것 때문에 제각기 색깔이 다르게 보임. 답은 온도입니다. 온도 정답입니다. 프랭클린, 번개 방전 현상을 증명한 과학자이자 정치가로 벼락의 피해를 줄여주는 이것을 발명함. 답은 피뢰침입니다. 피뢰침 정답입니다. 모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학자로 유전자 염색체 배열을 이것의 실험으로 입증함. 답은 초파리입니다. 초파리 정답입니다. 이렇게 1단계를 마치는데 민용원 씨가 120점으로 점수가 가장 낮습니다. 아, 이거 조카들 분유값은 어떡하죠? 아, 예, 큰일 났네요. 그렇게 말입니다. 예. 예. 아, 그래도 오늘은 저 여자친구랑 시간을 좀 많이 보낼 수 있겠어요. 예, 그래야겠네요. 예, 그래요. 예. 자, 탈락하신 민용원 씨께 따뜻한 위로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좀 좋은 결과 못 보내줘서 죄송스럽고요. 젊으니까 또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정아 씨는 여자 공대생이잖아요. 네. 동기 중에 여학생이 몇 명입니까? 네, 120명 중에 4명입니다. 4명이요? 네. 야, 그럼, 야, 정말 그럼 공주 대접 받고 다니겠는데요? 네, 작년에는 공주 대접을 받았습니다. 1학년 때는? 네. 2학년 올라오니까요. 지금은 성격이 탄로 나서 아무도 안 놀아줍니다. 성격이 어떤데요? 뭐 이제 거의 남성화 되었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뭐 요즘에는 취미가 당구치기고 술도 자주 마시고, 예. 뭐 게임을 해도 남학생들하고 말이 잘 통하는 그 정도입니다. 거의 뭐 남자 공대생들의 생활인데요. 예. 아, 이경선 씨는 그 지금 전공이 화학생물공학부.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죠, 여학생이. 네, 100명 예. 중에 20명 정도 있습니다. 예. 100명 중에 20명이 그래도 많은 건 아닌데. 네. 어때, 남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영향이 있어요? 네, 비슷합니다. 남성화 돼가고 있습니다. 남성화? 네. 그럼 뭐 예를 들면 가장. 비슷해요. 당구치고 게임하고. 예. 거의 그러니까 생활이 같군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이제 2단계. 이기련 씨부터 문제 드립니다. 번개가 칠 때 더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 1. 자동차 안, 2. 나무 밑. 답은 1번 자동차 안입니다. 1번 자동차 안 정답입니다. 탄산음료의 톡 쏘는 맛을 유지하려면 냉장고에서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 답은 1번입니다. 1번 정답입니다. 두꺼비 집에 퓨즈가 끊어졌다. 임시로 퓨즈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일까? 1. 알루미늄 호일, 2. 플라스틱 막대. 답은 1번 알루미늄 호일입니다. 1번 알루미늄 호일 정답입니다. 꿀벌에 쏘였을 때 진정작용을 할 수 있는 응급처치로 효과적인 것은 어느 것일까? 1. 비눗물, 2. 오렌지 주스. 예, 답은 1번 비눗물입니다. 1번 비눗물 정답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귀가 멍해지는 현상은 무엇 때문일까? 1. 기압의 차이, 2. 기온의 차이. 답은 1번 기압의 차이입니다. 1번 기압의 차이 정답입니다. 네.